어떡해. 아들이 좋다던데. 아들이 좋다는데 해야죠. 오, 브라질 안녕. 어우. 어우. 사실 나오자마자 한탕했는데, 오, 두 번째 왕건이들이 나왔어요. 잠깐만. 신발통 제거반. 신발통 제거 패턴. 어우. 스멜. 어우, 스멜. 렛츠고. 네, 여러분. 좀 질문을 써주시면 우리 인사는 그만합시다. 인사는 좀 그만하고, 이게 질문이 없으면은 내가 이 라이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아? 남해똥이야. 질문을 해주면은 길게 가고, 맨날 인사만 하면 나도 사실 이렇게 오래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 나 혼자 좀 힘겹거든. 다음에 만약에 라이브를 만약에 오래 보고 싶다면 질문을 많이 해주길 바래. 뭐 좀 재밌는 질문이었으면 좋겠어. 오늘의 TMI. 로얄 럼블 왜 올렸냐고? 그냥 심심해서 유튜브에 내 이름 한번 쳐서 보다가, 그런 뭐 포커스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보는데 공연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이렇게 올려봤어. 뭐 좋더라고. 꽤나 잘 쳤더라고. 끊기지 않고 이렇게 가게 좀 이게 좀 쉬운 건 아닌데, you know. 아,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엿다 버리나? 정말.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는데, 파리바게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 뭐예요? 나는 올드스쿨이지. 크림빵 좋아해, 크림빵. 아, 베이스 연습. 자주 하냐고 물어봤는데요. 베이스 연습. 이따금씩 하죠. 매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가 늦게 되고 이러니까 저도 하다가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가끔은 내가 베이시스트인지 그냥 우리 신바 아빠인지 가끔은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신바야, 잠깐 거기 앉으면 안 되지. 눈 다리 끼어. 네, 거의 다 났습니다. 아, 거의 다 난 게 아니라 다 났고 다 났어요. 앨범이요? 빨리 나와야죠. 네, 빨리 나와야죠. 온라인 콘서트라도 하자라고 하셨는데, 온라인 콘서트도 좋죠. 좋은데 이게 사실 완성도가 좀 좋진 않더라고. 이렇게 송출하는 거가. 그리고 이게 라이브가 솔직히 뭐 우리가 뭐 춤을 추는 친구들은 아니니까 뭐 다른 건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는 밴드잖아. 밴드 음악을 사실 우리끼리 호흡 없이 그냥 우리끼리의 텐션으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 그게 조금 조금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네, 라이브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온라인 콘서트도 우리가 생각 안 했던 건 진짜 전혀 아닌데, 우리 빨리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자. 뭐 우린 안 하고 싶겠어? 다 하고 싶지. 얘, 너는 그냥 진도야. 왜 이렇게 신바만 보면 짖니? 신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신바 가만히 있는지. 그래, 오늘 좀 약간 수다쟁이 모드로 좀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V라이브요? V라이브 하면은 많이 봐주실 겁니까? V라이브보다 이제 가끔 인스타 라이브가 낫지 않아요? 페이스 투 페이스 라이브 기대하고 있어요. 신바, 거기 앉으면 안 돼. 아직 다 안 말랐어. 아니. 거기 아니야. 에헤이, 또 고집 부린다. 자, 다른 질문. 질문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인사만 하면 나 갈 거야. 아, TMI 또 하나 알려줄까요? 좋아하는 색깔이 바뀌었어. 요새는 좀 노란색이 좋아. 몰라. 이유는 모르겠어요. 좀 화사하잖아요. 괜히 노란색이 좀 꽂혔어요, 요새. 질문 10개 했다고? 내가 본 질문은 몇 개 없는데? 이상하네. 타트 체리 비율, 아, 오케이. 타트 체리랑 천연 사이다 제가 이제 자주 타먹을 때 이제 비율, 저는 타트 체리, 뭐, 미리 수는 좀 잘 모르겠고, 컵에, 한 이만한 컵이 있어.
그러면 요만큼 타르트 체리 넣고 요만큼 천연 사이다를 넣어. 그럼 이제 색깔이 조금 불그스름한 느낌. 사실 뭐 타르트 체리가 뭐 맛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약간 좀 색깔 때문에 색깔 약간 10분의 1이라고 치자. 그러다가 뭐 입맛에 맞춰서 뭐 5분의 1도 괜찮지. 신발 또 싸? 괜찮아 괜찮아. 응? 뭐야 이 쪼꼬미 똥은. 질문 보는 거 따로 있나? 그러게요. 아니 맨날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키면은 우리 팬분들께서 인사만 해. 어디서 왔다고 이렇게 인사만 하시고 그건 이제 뭐 안녕 어디 안녕 하다가 끝나. 나는 사실 좀 소통을 하고 싶거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데. 제일 좋아하는 야식 뭐냐고요? 요새 야식 진짜 안 먹어. 진짜 안 먹고. 잠깐만 나 이 똥 좀. 아, 내 똥 말고 막걸리. 아 말 실수했어. 아 미안해. 아 내가 사실 이렇게 좀 평소에 짓궂은 이게 오케이 조금 쉴까? 오케이 신발 좀 쉬자. 우리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아 미안해. 아 진짜. 아 웃자고 한 소린 거 아시죠? 질문하는 거 따로 볼 수 있다고? 뭐 눌러야 되는데요? 오도 아 오케이. 답변할 질문 누르기 운동. 아 여기서 그러면 내가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 채팅창에만 채팅창에만 뜨는 것만 보고 우리 팬분들이 왜 각자 자기 사는 지역 안녕만 해가지고. 아 여기다 하는 거구나. 진짜 몰랐어요. 룸스에서 라이브 방송한 게 뭐 룸스? 아 오케이. 여기서 이제 그때 예전에 용화 형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처럼 룸 내 룸 마이 에어리어. 오케이 오케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 형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동생아 너도 건강 조심해라. 사진 보니까 동생 아닌 것 같은데. 동생 맞냐? I'm sorry 원인데. 자 모든 사람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17살인데 얼마 전에 입덕했어요. 유유. 10대 팬들 많아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오빠 V앱 자주 켜줘요. 인스타보다 V앱. 그래? V앱을 자주 봐? 오케이. 고민해볼게. 오빠 알바 뭐 해봤어요? 저는 올리브영 알바예요.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는구나. 우리 친구 미소. 미소야 잘 어울린다. 미소야. 나는 알바 사실 우리 부모님께서 나 중학교 때 그 약간 재패니즈 스타일 돈가스 가게를 한 2년 정도 하셨어. 그때 거기서 알바 많이 했지. 배달도 했고 만들기도. 만드는 건 나한테 많이 안 맡기셨고 서빙 같은 것도 해봤고 옛날에 뭐 전단지도 해봤고. 뭐 우리 미소보다 못할 것 같다. 예능 나와주자 유유. 예능 좋죠. 예능 좋죠. 재밌는 예능 요새 뭐 있어요?
자, 제방보다가 수제비에, 아, 그, 우리 팀 했었던 왜 그래? 고추장을 넣은 건가요? 아, 고추장도 넣고, 그 제가 내 이름을 부르지마 저희 CNBLUE 멤버들끼리 갔었던 그 프로그램에서 고추장 수제비를 했었잖아요. 네, 고추장도 들어가고요. 고추가루도 넣습니다. 야광봉 언제 나오냐고. 일단은 코로나가 좀 풀려야 뭐 공연 뭐 그 뭐야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어, 요즘 정신오빠 요즘 창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힌트. 아, 힌트 조금 애매하다. 창작은 약간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있어야지. 요즘 새로 생긴 관심사. 사실 요새 좀 무술 같은 것도 새로 시작한 게 있고요. 나중에 조금 뭐 영상을 찍으면은 한번 올려볼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리고 진짜 취미를 찾았어요. 취미를. 요새 사람들 골프를 정말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정말 좀 괜찮은 취미로 골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골프가 왜 좋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놀이잖아요. 공놀이어서 좋고 운동도 되니까 좋고 가장 제가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일단 골프에 빠져 있어서 그런지 그 골프 치는 행위를 할 때 가장 잡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골프 치고 있어요. 생각이 없어져 진짜. 이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근데 제가 원래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멀티플레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백신 맞았냐고요? 네, 얀센 맞았습니다. 아무튼 요새 골프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이자 운동이고 전 너무 좋아요. 자,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팬 돼서 6년째 팬인데 콘서트 한 번도 안 가거든요. 어이구, 효니지, 효니구나. 신바, 너는 하지 마. 너는 하지 마. 그럴 수 있어. 네, 신바, 그럴 수 있어. 저렇게 먼저 지시면 신바도 좀 짖거든. 아, 제 MBTI. 나 ESTP 맞나? ESTP인가 그거였어요. 무슨 정확히 기억은 안 나. ESTP 맞는 것 같아. 크로플 드셔보셨냐고. 크로플 한동안 자주 먹었죠. 요새는 조금 질렸어. 가장 좋아하는 음식, 뭐 때때마다 다르죠. 최근에 본 영화는, 아, 요새 사실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싶은 영화는 생겼어요. 모가디슈. 오빠 머리 덮은 거 너무 잘생겼어요. 고마워. 고마워. 솔직히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냥 뭐 다음 컴백은 덤머로 갑시다. 그럴까? 아, 이게 질문 창을 이렇게 띄우면은 화면이 한 이 정도 가려져요. 모든 멤버 MBTI가 E로 시작한다고요? 잠깐만, 나 이거 보고 올게. 확인해 보고. 근데 MBTI 찾았어. ESTP-T. ESTP-T. T. T, you know? T, pain 할 때 T. train 할 때 T. 신바 어디 가? 아, 그 MBTI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우리 팬분들이 뭐냐고 자주 여쭤봐가지고, 옹, 지지, 지지. 했었거든. ESTP, 다시,
티. 유 노. 아. 신바 간식이나 장난감은 그냥 알아보고 사시나요? 예, 인터넷에서 낚시당에서 사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좀 그래도 이것저것 사보니까. 근데 아, 대형견 장난감 사실 보통 인형 같은 거 신바 주면은 진짜 3일이면 다 터져요. 그래서 신바는, 근데 인형을 좋아해요. 근데 신바가 막 애착 인형 같은 건 없고, 애착 인형, 그러니까 애착을 갖는 것들이 다 내구성들이 약하더라고. 그래서 어우, 신바한테 장난감에도 좀 돈이 꽤 들더라고. 진짜 막 한 3만원, 2만원 막 이렇게 막 또 좀 괜찮아 보이는. 어, 밤에 저렇게 노래를 그렇게 유리창을 열고 그러시면 주무시는 분들이 조금. 어쨌든 신바 장난감 오래 못 가요. 튼튼한 거 아니면. 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어느덧 24살이 되었네요. 다연, 다연아 고맙다. 다연아 24살이 된 걸 축하해. 이제 내년이면 5 곱하기 5 반50이네. 어, 힘들다. 나 오빠가 첫 아이돌이라 초등학생 때 오빠들 보고 취미로 베이스 배우기 라이야. 그래서 졸업하고 다시 배우려고. 꼭 커버해서 올릴게. 봐주기로 나랑 약속. 오케이, 꼭 올려. 봐줄게. 신바, 너 오늘 안 쉬고 좀 많이 걷는다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앉을까? 신바, 아빠도 좀 쉬자. 너도 좀 쉬어라. 아이고. 어, 저 그래도 오늘 꽤 길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봐봐, 우리 질문을. 자. 어, 그랬쇼? 아, 모가디슈 보고 왔는데 재밌었대. 그래, 그래. ENFT 성향은 뭔데? 오빠 실력 몇이에요? 나 1.0 정도? 학교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휴학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흥미도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달까? 오빠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러게. 뭔가 조금 내가 취미가 많이 없었단 말이야. 아니야, 진짜 없었지. 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골프도 내 취미에서 언제 탈락될지 몰라. 어쨌든 방금에 휴학을 좀 고민하는 친구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진짜 자기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뭔가 좀 너가 너의 흥미를 과줄 좀 그 무언가를 학교에서 찾으면은 조금 더 그 학교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좀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과를 한번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면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아니면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난 못 해봤지만 CC 이런 거 뭐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 CC 같은 거 어때? You know?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개 산책. 나는 모르는 개 산책을 해줄래. 신바야. 어, 오빠 나 토요일에 좀 큰 시험 치는데 화이팅 하라고 한번 해주라. 나 왕 열심히 할게. 그래 친구야. YEDDHBAW 친구야. 시험 꼭 잘 치르길.
내가 응원할게. 파이팅! 5명 용화 vs 5살 용화. 야. 야. 오. 그래도 한 명이니까 5살 용화로. 내일 아침에 떡갈비 먹고 수강 신청하러 PC방 가는 김채연. 뭐, 채연이라는 거지, 니가. 코로나 안 온게 같이 기도해주세요. 그래, 채연아. 절대 걸리면 안 돼, 절대. 마스크 꼭 끼고, 손을 그 얼굴 주변에 갖다 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무슨 머선, 요새 이런 게 유행, 머선 129, 막 이런 거. 조금 지났죠, 이것도. 머선 계절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전 가을 좋아해요. 대략 9월. 대략 9월 15일 정도. 어떤 천사가 태어난 날인데. 예. 네. 그쯤이 제일 좋네. 저는 16살인데 이번에 저도 입덕했어요. 아, 그래? 친구는 어떻게, 무슨 경로로 입덕을 하게 되었나? 셋이 라방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어, 재밌겠다. 한번 추진해볼게. 근데, 네, 다들, 크크크크. 자. 아, 네, 백신 맞았어요. 얀센. 다야흐로 10년 전, 난 오빠의 졸업식 때 그 수줍은 미소에 넘어가 버려서 벌써 제가 23살이 됐어요. 어, 그래? 어우, 나 그때 진짜, 내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얘기하는 거지? 크, 진짜, 세상이 신기했지. 신내기 진짜 재밌어요. 엉엉 다 울어. 신내기, 아, 신내기도 이제 한 5년 됐구나. 요즘 들어 부쩍 시인 블로그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유튜브를 떠들고 있어. 본 영상 또 보고 또 보고. 나도 그래. 21살인 저한테 추천하는 일탈. H형, 뭐 이름이 하영이, 화영이, 희영이, 뭐 you know? 뭐 그저 21살이구나. 21. 너한테 추천하는 일탈? 일탈? 일탈을 꼭 해야 하니? 신바의 체중은 조금 줄었냐고요? 네,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요새 한번 못 해봤는데. 오빠 컴백하면 문명특급 나와줘요. 너무 보고 싶어. 아, 근데 제가, 아, 네. 한번 유튜브 방송들도 한번 쭉 봐야 되겠다. 아, 오빠 요즘 공포영화 봤어요? 추천하세요. 공포영화, 아, 그, 얼마 전에, 뭐, 컨저링 3인가 봤는데, 보다가 껐어. 별로 안 무섭고. 워낙 좀, 내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거에게 뭐 혼자 봤거든 새벽에. 안 무서웠어. 어때 센 척. 오빠 생일 이벤트 같은 거 계획 있나요? 그러게, 나 곧 이제 한 달 남았잖아 내 생일. 그러게 생일 이벤트, 뭐 민혁이는 얼마 전에 생일에 막 카페를 빌려서 이렇게 바리스타처럼 이렇게 커피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게 나는 뭐를 할까? 근데 사실 이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진행하기가 사실 나도 좀 부담스럽고, 그대들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치, 그치. 그 V앱으로 한번, 아, 나도 근데 진짜로, 카페 같은 데 빌려서 내가, 근데 사실 그거 내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아이디어인데, 뭐,
민혁이한테 내가 뭐 공유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닌데 어쨌든 나도 그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 카페를 이쁜 카페를 빌려서 다는 안 되겠지만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뭐 한 50명? 뭐 한 100명? 초대해서 내가 커피를 이렇게 타주면 물론 이제 좀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담소도 나누고 그 생각도 했었어. 근데 지금 시국에 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치? 나도 얼굴 너무 보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참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코로나 또 4단계잖아. 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걸로 온라인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오빠 전 막 입덕한 고3 수험생인데 오빠가 응원해주면 집중도 더 잘 되고 수능도 대박 날 것 같아요. 가희 응원해주세요. 그래 가희야. 고3인데 지금 한신대 오빠 라이브를 보고 있구나. 일단 우리 가희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고 원하는 대학 꼭 갔으면 좋겠다. 물론 대학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희가 하고 싶은 그 일의 초반을 잘 다지는 그 어딘가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 응원할게. 파이팅! 아야카입니다. 난 이달에 일본에서 20살 돼요. 술 추천해주세요. 나 술 별로 안 좋아해. 20살이 됐으니, 핫다찌가 됐으니까, 그래. 나마비루를 먹자. 그러니까 생맥주라고. 예, 생맥주를 먹어. 더 센 거 먹지 말고. 아야카야. 그리고 술 너무 이빠이 먹지 말고. 요빠라따 되면 큰일 난다 됐어. 취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한 거예요. 예. 아이돌이 아니라면 무슨 직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게요. 저는 사실 뭐 사진 포토그래퍼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그랬었는데 아마 옷 관련된 일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옷 한국인도 일본인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 제가 다 해석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질문창이 있으니까 좋네. 내가 몰랐네. 에휴, 우리 팬분들이 또 질문을 안 보내준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에휴, 내가 멍청했어. 내가 멍청했어. 내일 이케아 고향 가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추천하는 가구는? 이케아 고향점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케아 예전에 그거 어디였지? 가긴 갔었는데 근데 이케아에서 나는 그 집 테라스에 둘 그런 테라스 가구들이 또 거의 괜찮더라고. 나도 이케아 한번 가고 싶은데 요새 또 온라인도 되잖아요. 네. 근데 뭐 네. 굳이 뭐 지금 정신오빠 요새 뭔가 울적하고 잡생각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원 한마디만. 그러게. 실버야. 실버야. 그래 아이디가 실버인데 울적하고 잡생각도 많고. 그래 나도 한동안 엄청 그랬었는데 좋아하는 걸 한번 찾아봐. 진짜 그냥 취미라든지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럴 때는 진짜 뭐 그런 거 전혀 틀어놓고 5분이면 바로 꺼. 나는 그렇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맛있는 거 먹고 나도 약간 사실 가끔 그럴 때면 나는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
저 구독 중인 유튜브 아이디가 없어 아직. 코로나 없을 때 유럽 투어 어때요? 아유 너무 좋지. 신발 이제 갈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신발 좀 보여줄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신발 안 갈 거야?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신발 let's go. 자, 질문 몇 개만 읽고 이제 저도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질문이 꽤 많네. 꿈이 얼굴이 많이 아이고 채연 야 너 뭐야 야 신바 너 혼나? 되게 불쌍한 길냥이들한테 왜 그래. 그래, 20살 채연아, 우리 노래로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내가 더 고맙다. 그렇게 우리의 그 영상이나 그런 음악들로 이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더더욱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진짜로. 그래야 조금 더 뭔가 책임감을 갖고 더 뭔가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좀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 너한테도 그런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더 열심히 할게. 재현이 화이팅! 부모님한테 잘해야죠. 네. 약간 라디오 같은 기분. 라디오 좋죠. 근데 요새 라디오 잘 안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희수 면허 땄어요. 축하해주세요. 그래, 희수야. 축하한다. 면허를 땄구나. 장롱 면허가 되지 않도록. 자주 안전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길 바란다. 면허 딴지 얼마 안 됐는데 괜히 친구들이랑 무슨 뭐 안 가본 바다를 가겠다는 듯 장거리 그런 운행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도록 하여라. 마치 이 말은 우리 군대에 상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인데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한다. You know? 행보관님이라고 하죠. 행보관님. 꼭 휴가 나갈 때 이제 교육을 하십니다. 그래 너네 이번에 휴가 나가는 용사들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번 휴가 때 술 많이 먹지 말고, 응? 술 먹다가 잘못되면 너네 휴가도 다 없어지고 군 복무 기간도 늘어나는 거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부모님들 하루 이상은 꼭 얼굴 보여드리고
맨날 나와서 컬러가고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매일 집에 있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행복한님은 그렇게 교육하셨어. 너네 술 괜히 많이 먹고 그러지 마라. 희수야 면허 따는데 왜 혼나냐고? 아이, 그냥 혼나는 게 아니라 약간 너의 행복안이랄까? 어쨌든 각별히 주의하고 운전할 때 끼어들게 하지 말고 앰뷸런스 지나가면 째깍째깍 비켜주고. 알았지? 자, 오늘 많이 했네. 오늘 수다 많이 떨었네. 자, 마지막 질문, you know? 저 CC 다섯 번 해봤어요. 리얼 강추? 방금 얘기했었던 친구 아니니? CC 다섯 번 했대. 강추래. 나 사실 CC 뜻 예전에 몰랐잖아. CC 크림은 알지, you know? 발라본 적은 없지만 BB크림 다음에 유행했던 게 CC 크림인 건 나도 알지롱. 자, 마지막 질문. 아, 자몽청 멤버들한테 나눠줬냐고. 자몽청이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던, 어머니랑 요새 매일매일 좀 시간을 많이 갖는 편인데, 하루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과일청 얘기가 나와서 올해 과일청을 해보자. 그래서, 또 어머니는 이제 늘 하시는데, 이번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레몬, 체리, 그 다음 또 뭐 있지? 아, 저 복숭아. 그땐 천도 복숭아를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쿠팡으로 몇 개 또 시키고 막 설탕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멤버들 아직 못 줬어요. 왜냐면 뭐 내가 했는데 내가 막 나눠주러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받으러 와야 되잖아. 뭐 말이 없으니까 뭐 다른 친구가 달라고 그러면 다른 친구 주려고. 별로 관심이 없나봐.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내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시 손맛이. 아무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32살 있었을 때 그 우리 행복아님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술 많이 마시지 말고 마스크 잘 끼고 다니고 타인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기 바란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친구들이랑 우애지게 잘 지내고 싸우지 말고, 알겠지? 알았죠? 여러분 보고 싶네요. 빨리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우리 신바도 안녕. 자, 잘 자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대모사 잘하네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 생활 한 30년 정도 하신 상사님이 계십니다. 상사. 구부러진 부위, V가 구부러졌구나. V가 3개 있으신. 네. 여러분 주무세요.